열기 눌러서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가서, 그렇죠? 길버컴을, 잠깐만.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길버컴을 이거 쓰는 거잖아요. 얘를 여기 즐겨찾기 보이세요? 즐겨찾기? 얘를 쓱 끌어다 이렇게 놔요. 즐겨찾기라는 곳에다. 그러면 즐겨찾기 하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열기 눌러가지고, 길버 컴마 2급이라는 거 즐겨찾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얘를 딱 누르면 그걸 바로 가죠. 뭐 C 드라이브 찾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려고 즐겨찾기라는 걸 만들어진 거예요. 윈도우에. 자, 01 섹션에 2번 문제죠. 기출 02번 문제 이걸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8번. B3부터 G3까지. 그 다음에 또 어디래요? B4부터 B13까지. 그렇죠.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이 두 군데를 블록 잡으려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블록 잡고, 뭐 하고, 또 일록 블록 잡고, 또 뭐 하고 이래도 되는데, 여기랑 저기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록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네요. 저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 40% 강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40% 강조 두 번째 거. 그렇죠?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셀 서식. 우리 컨트롤 1번 하는 거 배웠죠?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번을 누르면 컨트롤 1 셀 서식이 떴고요. 맞춤에 가서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도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써 있잖아요. 문제지 8번에 보니까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분할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 균등분할이라는 건 없고요. 가로 항목의 균등분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죠. 컴활 자격증 문제는요. 굉장히 친절해요. 어디 가서 뭐를 하시오 이렇게. 워드 자기증 같은 경우도요. 상공회사에서는 워드 자기증에서도 뭐를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글꼴에 있는 두 줄 밑줄로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줄 이중 실선으로 하시오 이거지. 그러면 글꼴에 이중 밑줄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고 글꼴이라는 것만 찾으면 밑줄 이중 실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이제 문제를 내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 가로 균등분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쫙 좌우로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네요. 여기. F의 네 번째부터 F의 12번째 숫자를 보니까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는데 음수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0보다 작은 숫자를 음수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그 양수나 음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0보다 커서 양수고 누구는 0보다 작아서 음수인데 수학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엑셀이라는 세상에서는 음수가 나오면 왠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마이너스 된 건지 뭐가 마이너스 통장인지 이런 거.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뭔가 좀 색깔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면 나아요. 근데 내가 일일이 얘는 빨간색으로 할래? 아니야. 근데 얘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양수가 되면 어떻게 돼? 양수인데도 빨갛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마이너스 값은 빨갛게 보여라 이거지.
내가 일부러 빨갛게 칠하는 게 아니라. 자,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면 여기 보세요.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일 때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라고 쓸 거냐 검정색으로. 아니야, 나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값을 쓸 거야. 야, 마이너스라고 쓰면 보기 싫으니까는 그냥 빨간색 괄호만 쓰자. 아니야, 괄호고 부호고 빼고 그냥 빨간색으로만 난 꾸밀 거야 하고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색깔 있는 괄호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빨간색 괄호하면 맞죠?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빨간색 괄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은요 알아서 이렇게 빨간색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양수로 쓰면 음수로 쓰면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에 지금 25라고 돼 있지만 괄호에 25라고 돼 있지만 실제 값은 수식 입력줄에 보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25라고. 그러니까는 실제 값은 마이너스 25지만 눈에 보이는 값은 뭐다? 빨간색 괄호에 25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엑셀이 서식을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 10번 얘인가요? 날짜 다 했어요? 네. 오케이. 나머지는 뭐. 자, 이제 조건부 서식 들어갑시다. 49페이지 조건부 서식 중에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 괄호로 나와라 하는 것도 조건부 서식이에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여기 있거든요. 메뉴가 따로 있는데 조건부 서식을 셀 서식으로 꾸미는 방법도 있어요. 요게 조건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 이상인 경우에는 노랗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오면 빨갛게 나와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마이너스 20보다 작아야만이 빨갛게 나와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셀 서식에서는 안 돼요. 아예 양수냐? 아, 양수는 상관없이 음수냐? 이것만 가능한 거고 마이너스 30보다 작으면 뭐 빨갛게 보이고 뭐 플러스 70보다 크면은 노랗게 보이고 이런 거는 셀 서식에서는 못해요. 그때는 인위적으로 조건부 서식을 꾸미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열기 눌러서 섹션 03번 문제. 자, 49페이지 섹션 03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특정 조건에 맞는 특정 셀이나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을 관리할 때 50보다 낮은 점수는 빨갛게 표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렵지만 우리 반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학생들은 빨갛게 보이라고 하든지 진하게 보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조건에 따라서 꾸며진다라는 뜻이죠.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50보다 작으면 100보다 크면 이거는 쉬워요. 근데 평균값보다 작다면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 함수를 좀 써야 되고 좀 복잡해지는 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D2부터 계획수량이죠. 계획수량 D2부터 D10번째 D10까지 이 값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행에 대해서 하래. 전체 예를 들어서 200 이상이면 250 이상이면 250 이상 하나 있죠. 350. 그러면 얘가 빨갛게 보이래요. 굵게. 그럼 얘만 빨갛고 굵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한꺼번에 변하는 거예요. 자,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조건에 따라서
그 셀만 바뀌는 게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가 바뀌게 하는 게 있고 그 전체가 바뀌는 게 어려워요. 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는 거 말고 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판매 수량 블럭 잡아보세요. 220부터 235까지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빨간색 가보세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이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간 거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막대라는 말은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ITQ 자격증 시험에는 이렇게 내요. 어느 항목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를 녹색으로 하시오. 그럼 누르면 끝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일 넓게 나온 것이 최대값이고 제일 좁게 나온 게 최소값이고 220이나 235는 중간 정도 되죠. 중간치고 170이나 150은 중간치보다 작은 거고 중간치보다 큰 숫자는 없죠. 380이 워낙 커버려 가지고 자 다시 블럭 잡으시고 블럭 잡으시고 이 조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잘못하면은 규칙이 잘못 다른 것도 지워질 수 있으니까 요 선택한 거 있잖아요. 블럭 잡은 것만 규칙을 지우면 규칙이 사라지죠. 그렇죠. 자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200 이상인 경우만 200 이상인 경우만 빨간색이 나오게 하래요. 글자 색깔이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는 아니에요. 데이터 막대는 최대값 최소값을 맞추는 게 데이터 막대고 얼마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하고 따지는 거는 셀 강조 규칙에도 있고요 세 규칙에도 있어요. 셀 강조 규칙에 가면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어요? 어디? 기타 규칙에 가야 되겠네. 큰 거는 있지만 크거나 같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기타 규칙에 가서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지. 크거나 같은 걸. 그렇죠. 크거나 같은 걸 찾았어요. 그렇죠? 얼마보다? 200보다. 200보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꾸미기를, 서식을. 눌러서 글꼴의 색깔을 빨강으로 하래요. 빨강으로 해. 빨강으로 선택하면 되지 뭐. 근데 굵기도 하래. 그럼 굵게 하면 되겠죠. 보통이면 보통이고 굵게 하면 굵게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 확인 눌러보시면은 250인 상인 것만 이렇게 빨갛게 보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알고 봤더니 130이 아니라 230이래. 그럼 얘도 빨갛게 나오고요. 그랬더니 210이 아니라 110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빨개지는 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워야죠. 연습한 거니까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해당 조건이 들어가 있는 셀들을 블럭 잡아서 얘들만 고쳐지는 거예요. 얘들만 꾸며지는 게 제일 쉬운 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 D 두번째부터 D 열번째까지 이 값들 중에서 250이 이상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럼 아까처럼 요 얘만 빨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줄 전체가 빨갛게 되라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럴 때는 문제지에 전체 행에 대해서 또는 행 전체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전체 행에 대해서. 그럼 다 잡아야지 뭐.
다 잡는 거야 그때는. 다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 들어가는 거예요. 세 규칙. 그리고 수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수식. 수식 들어가라고 책에 써 있어요. 수식 사용해서 하래요. 제 임의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 수식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250 이상인 건 빨갛게 나와라 그러면 여기만 해당되는 거라면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기타 규칙 또는 세 규칙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수식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야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해가지고 여기에 크거나 같다 얼마 250 똑같은 거죠. 얘가 아까 어떤 거랑 같은 거예요. 셀 강조 요거 기타 규칙 얘랑 같은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250이면 빨갛게 보이는 건데 그 250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 아래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블록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은 어떻게 써주냐면은 요 계획수량, 계획수량이라는 D2부터 D10번째에다만 조건을 걸어야죠. 만약에 판매수량에다 조건 걸면 안 되고 전년도 판매 수량에다 조건을 걸면 250 이상 되는 건 만드니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빈칸에다가 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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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두 번째 셀 있잖아요. 뒤에 두 번째 셀 뒤에 세 번째는 안 돼요. D2부터 D10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첫 번째 것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찍어도 눈이 들어가요. 그런데 달러가 양쪽에 들어갔죠. 달러가 앞에 D에만 들어가야 되고 E 앞에 숫자 E 앞에 달러는 지워야 되는데 키보드 움직이면 이상하게 움직여요. 잘못하면 안 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나면 달러가 양쪽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때 F4번 키를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보세요. 눌러주면 달러의 표시가 사라졌다가 막 나타났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뒤에 두 번째 요렇게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에 가서 수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보세요. 는 달러의 뒤에 두 번째로 직접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쓰기가 귀찮으니까 클릭하고 요 앞에 있는 달러 얘는 없애줘야 되니까 블럭 잡아서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지우기 귀찮으시면 F4번 키를 눌러줄 때마다 달러 위치가 바뀌더라 이거지. 달러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는 F4번 키 눌러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해놓고 얘가 얼마 이상이면 문제 뭐라고 써요? 250 이상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 달러가 있었는데 반드시 달러를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대표예요. 얘가 대표예요. 그리고 걔가 25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되거든요. 25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을 썼으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꾸며지는 거래요. 서식에 가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글자 색깔은 빨강이요 기울이고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다른 거 죄송합니다. 지금 오른쪽 거 150 미만일 때를 봤네. 자 그러면 보통의 검정으로 놓고 밑줄에 가서 실선 누르고 굵게 누르면 되죠. 여기 실선에 밑줄에 실선에 그 다음에 굴곡선에 가서 굵게 하라고 돼 있죠. 굵게 밑줄 치는 거죠. 확인
하긴. 됐어요? 네. 자, 한 문제가 더 있네요. 다시 블럭 잡고,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을 쓰는데 이번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150 미만이래요. 그러니까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게 150 미만이잖아. 150보다 작다라는 게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상이고 크거나 갖다가 이상이고 얘는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요 수식을 한번 더 쓰셔야 돼. 쓰는 방법은 직접 는 달러 뒤에 두 번째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해서 F4번키 두 번 눌러서 작다 150 쓰면 되겠지 뭐. 자, 서식 눌러볼게요. 어떻게 꾸미라고 돼 있다? 빨간색 맞죠? 기울이고요. 빨갛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250 이상인 거 하나 있는데 그 전체가 굵게 줄쳐졌고 150보다 작은 애들이 세 개가 있는데 걔들은 빨갛게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기울어졌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거야. 그런데 얘가 궁금하죠. 왜 달러가 앞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 사이에서 250 이상이면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서식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서식은 눌러서 내가 꾸미면 되지 뭐 뻘겋게 하든 노랗게 하든 파랗게 하든 뭐 줄을 치든 뭐 안 치든 두 줄을 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수식 쓰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두 번째 셀이 250 이상이면 맞죠?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어요. 두 번째 조건은 뒤에 세 번째가 250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고요. 는 뒤에 네 번째 셀이 25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거 있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뒤에 열 번째 셀이 250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본 거잖아요. 아, 문제가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250 이상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너 두 번째 너 250 이상이니? 야, 너 D3, 너 250 이상이니? D4, 너 250 이상이니? D5, 250 이상이니? 하다가 D10번째 너 250 이상이니? 묻잖아요. 각각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9번을. 근데 공통적인 게 있죠? D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것들의 대표가 뭐냐면 이것들의 대표를 딱 봤더니 모양새가 다 D로 들어가고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대표죠, 대표. 그래서 두 번째 거 이게 대표 처음에 있었으니까 쓰는데 다 DDDD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걸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두 번째가 250 이상이냐 뒤에 세 번째가 250이냐 뒤에 네 번째가 250 이상이냐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걸 볼 때. 네. 그래서 엑셀에서는 공통 분모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공통적인 걸 빨리 찾는 거예요. 서식을 지정해 주는데 서식 지정은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하면 되고요. 이거를 각각 종이로 써봤더니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 열 아홉 개 범위 중에서
아홉 개 범위 중에서 각각 물어보자니 질문을 아홉 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블럭은 제가 잡았죠.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줄서부터 아홉 열 번째 줄까지 블럭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열한 번째로 못 내려가 블럭을 잡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게 C에 두 번째 건지 D에 두 번째 건지 E에 두 번째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다 D에 몇 번째, D에 몇 번째, D에 몇 번째만 묻더라. 아, D라고 하는 동네 것만 갖고 따지는구나 하는 거지. 그게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에는 달러가 들어가요. 공통적인 거에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를 풀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을 아까 150보다 작으면 빨갛게 보여라 하는 것도 또 다른 조건이고요. 그러면 250 이상이면 진하게 나올 거고 150도 안 되면 빨갛게 나오겠죠. 그럼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야? 그냥 기본값으로 나오겠지 뭐. 안 진하고 안 빨간 거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있냐고. 하나는 250이었고 하나는 15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25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거고 하나는 150보다 작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없죠. 근데 문제를 바꿔서 150보다 크다면 노랗게 보이고 250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빨갛게 보이고 레드로 보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은 여기는 속하지 않지만 노랑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0은 어디야? 노랗기도 하지만 빨갛기도 하잖아요. 그럼 누굴 따라가?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묻기도 해요. 시험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있잖아요. 170g은 아 노란 거에만 속하지만 300g은 노란 거에도 포함되어 있고 빨간 거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란 거를 갈지 빨간 거를 가져갈지는 누구를 먼저 물어봤느냐 이거. 누구를 먼저 물어봤느냐. 여기 지금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관리에 가보면 제가 먼저 뭐부터 물어봤어요? 250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고 나중에 빨간 거 150보다 작으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물어본 게 있고 나중에 물어본 게 있는데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지금은 뭐 공통적인 내용이 없지만 아까 이 그림판에 나와 있는 그림은 공통적인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 필기책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고요. 자, 기출 01번 5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조건부 서식을 특정 셀에 적용하는 것과 특정 셀이라는 건 뭐였어요? 아까요 제가 판매 수량만 블럭 잡아서 그 동네 뭐 200 이상이면 어쩌고 노란 거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그게 특정 셀만 하는 거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느 특정 셀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전체가 행 전체가 할 때는 주로 수식으로 물어봐요. 수식으로. 우리 시험은 100% 다 수식으로 묻습니다. 빨간 막대 누르셔 이런 건 안 나와요. 코말 자격증에는. 예. 근데 거기에 달러라는 말이 들었단 말이에요. 달러. 이 스트링 달러 기호가 뭐냐 하는 건데 거기 책에 보면은 설명이 좀 잘 돼 있을 거예요. 또 제가 또 설명드린 것도 있으니까 차기 적용하시면 되고 54쪽 죄송합니다. 54쪽 왼쪽에 위에 보면은 기출 01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사일이 여기 있네. 그렇죠. 10월달이면 행 전체가 그랬죠. 에이 다 잡네. 다 잡고 시작해. 행 전체에 가니까.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이야.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행 전체가 금 수식이야. 그럼 여기다가 입사일에 입사일 연월일에 해당하는 10월달인 걸 찾아낼 줄 알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여기 서식에 가서 빨갛게 하래. 빨갛게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수식이 힘든 거지, 수식이. 자, 그러면 적어드릴게요. 는 먼스 괄호 열고 입사일 클릭해서 F4번키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만 간 거죠, 그렇죠? 는 10월 답을 보여드릴게요. 10월달 나왔죠, 그렇죠? 답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B 다섯 번째 셀이 날짜인가 봐요, 날짜. 날짜인데 10월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B 다섯 번째 셀이 날짜인데 그 날짜에 해당하는 month니까 월만. B 다섯 번째 셀에 해당하는 월만 따져봤을 때 10이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너 10월달이니? 묻는 거죠. 간단한 함수를 시험에 냅니다. 복잡한 함수는 안 내요, 여기는. 어차피 이건 계산 문제에서 물어보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는 먼스 B의 다섯 번째 셀에 10월달인지 는 먼스 B 여섯 번째 셀이 10월달인지 이렇게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B 12번째까지 는 먼스 B의 12번째 셀이 10월달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공통적인 게 뭐야? B더라 이거지, B. 그러니까 B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부터 12번까지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잖아, 이렇게 전체를. 그리고 B라고 하는 동네만 질문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게 B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 5를 가지고 물어보고, 공통적인 건 B이기 때문에 B는 달러를 써주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달러를 안 쓰잖아요. 달러를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 달러를 안 쓰면은 B의 다섯 번째인지 C의 다섯 번째인지 E의 다섯 번째인지 못 알아들어요. 달러가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동네만 검색해요. 근데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 데이터 중에서 오로지 B의 다섯 번째 셀 있잖아요, 요거. 얘 하나만 갖고 다 따져요. 얘가 10월이면 다 빨개지는 거고, 얘가 10월이 아니면 하나도 안 빨개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꼭 빼줘야 된다. 지금 앞에 계신 분 데이터를 봤는데요, 얘도 빨갛게 나왔어요. 왜 빨간가를 봤더니 블록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뭐냐면은 원 여기만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조건을 걸기를 어떻게 걸었냐면요, 여기다 걸었어요. 여기다 범위는 저 세 번째 줄서부터 범위는 잡아놓고 조건은 다섯 번째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엉망으로 꼬여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부터 블럭 잡아요. 만약 이렇게 블럭 잡았으면 조건을 여기다 물어봐야지. 반드시 블럭의 첫 번째를 묻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그러려고 블럭을 잡은 거야. 근데 블럭은 이만큼 잡아놓고 조건은 아래다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아리송해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규칙을 넣어주는데 그 규칙은 반드시 수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고, 그래서 는 먼스 달러에 B의 다섯 번째 셀이
10월 달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래? 아, 내가 빨갛게 칠해줄게. 빨갛게 칠해줄게. 이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기울어뜨려줄게. 그리고 굵게 해줄게. 이런 거지. 그건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해줬더니 10월달만 그러더라 이거지.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10월달이 아니라 12월달이래. 그러면 안 빨개지는 거고, 10월달이면 알아서 빨개질 거고. 이렇게. 자, 기출 02번 가볼게요. 기출 02번. 기출 02번은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C5부터 C1학년 점수부터 저 G12번째까지 점수들만 블럭 잡으라고. 그 점수들 영역의 각 셀에 대해서 그랬어. 그럼 여기만 블럭 잡으면 돼. 접수번호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알맹이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규칙에 가서 요거 다음을 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수식이 아니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가지고 하라고 문제도 써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까는 수식을 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수식을 못 해요. 데이터가 더 흩어져 있어서 수식을 하면 더 어려워. 여기 들어가서 뭐가 90 이상이면 두 줄 치고 굵게 나오고 80보다 작으면 빨갛게 기울어뜨리면 되고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어?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니까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식을 밑줄 두 줄로 치고 굵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나 만들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80 미만이니까 작다죠. 작다. 80을 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꾸미래요? 서식에 가서 기울이고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빨강 하래요. 얼마나 정직해. 탁탁탁 글자가 있잖아요. 확인하면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서식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그 서식에 의해서 조건부에 의해서 70보다 그 80보다 작으면 빨갛게 보일 테고 90 이상이면 굵게 보일 테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입력 받은 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걸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입력할 공간이니까 미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엑셀을 가지고 가계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입출금 내역표를 만들어도 되는데 뭐 어떤 금액 이상이면 빨갛게 보여라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매일 쓰는 금액 중에서 뭐 5만원 이상이 큰 금액이다 그러면 5만원 이상이면 그 굵고 빨갛게 나와라 그랬는데 이렇게 빨간 게 많이 나오면 뭐예요? 금액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날 이제 여기 몇월 며칠 무슨 내용으로 돈 썼다 무슨 몇월 며칠 무슨 내용으로 돈을 썼다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병원에 관련된 거를 썼다 그러면 빨갛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셀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수식으로 해가지고 내역 내용이 병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빨갛게 보여라 전체가. 그러면 우리는 돈 쓴 걸 쭉 봤더니 빨간 게 없어. 그럼 병원을 안 간 거고. 근데 보니까 빨간 게 쭉 여러 줄이 나오면 아 뭐 병원에 가서 뭐 진료를 받았다든지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값은 똑같은 건데 꾸미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꾸미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냐 하는 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 항상 수식으로 문제를 내더라.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내다가.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자, 열기 눌러서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필터는 뭐냐 이거죠. 필터. 걸러라 이거예요. 걸러라. 뭐를 걸러내느냐? 필요한 것만 걸러라 이거지. 필요한 것만.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것만 걸릴 수도 있고 필요한 것만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이제 걸르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죠. 걸르는 방법. 자,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2번이 있고 기출 01이 있고 기출 02가 있는데 어떻게 걸러느냐 봤더니 쉽게 걸르는 방법이 자동 필터고요. 근데 자동 필터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해야죠. 그게 고급 필터예요. 자동 필터는 그냥 쉽게 뭐를 클릭 클릭 하면 걸러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게 안 되는지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안 돼. 그러면 아, 그땐 수동으로 하자. 이거 수작업으로. 그거를 우리는 고급 필터라고 부르는데 필터는 말 그대로 걸러내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걸러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만 걸러낼 수도 있고 하여튼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 걸러내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가 지금 10개가 아니라 20만 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만 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걸러내고 싶어. 그러면 필요치 않은 거는 숨겨. 필요한 것만 보이게끔 하는 거야. 한번 해보죠 뭐.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클릭해 놓으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전체를 블럭 잡는 거예요.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필터 깔때기 그림처럼 보이는 거 걸러내는 거예요. 누르세요. 그럼 뭐가 쭉 생겨요? 다시 누르면 빠지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직책이라고 있지. 직책. 직책에 있는 삼각형 기호 있잖아요. 눌러서 다 빼고 과장만 선택해 보세요. 과장, 과장, 과장. 그러니까 과장이 아닌 사람은 빼도 되고 다 빼고 나서 과장을 따로 선택해도 되고 하여튼 과장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과장 아닌 사람은 다 빠져. 과장 아닌 사람은 다 없어졌잖아요. 어디 갔어? 5번 줄 없어졌고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원하는 것만 파랗게 보이죠. 그렇죠. 줄번호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 위치에서 항상 원래의 데이터 위치에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금 추출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어디 갔니? 오늘도 나머지 데이터는 숨었어요. 아, 나 숨기는 거 싫고 숨는 것도 보여줘. 그럼 이거 다시 누르면 됩니다. 야 그럼 다 보이잖아. 나는 과장만 볼 건데 아 그렇게 보라매요. 그래서 과장을 봤더니 숨긴 게 싫다고? 아 그러면 다 보면 되잖아요. 이제 짜증을 내는 거지 서로. 야 그러지 말고 얘들은 두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요 밑에다가 과장 것만 따로 빼주면 안 되니? 이거잖아. 다른 곳으로 추출해내면 안 되냐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고급 필터예요. 자동 필터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냥 걸러내면 거기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 그리고 조건을 다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조건을 제가 여기 해제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필터를 안 하겠다라고 다시 누르면 아예 다 보이는 거고. 이렇게. 그럼 한번 조건을 걸어볼게요. 근속기간이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인 것만 한번 걸러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필터를 누르면 필터가 떴죠. 그럼 근속 기간이라는 삼각형에 눌러서 15년 이상인 걸 골라야죠.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찾으면 18, 21, 22, 25만 찾은 거지 15년 이상은 아니잖아. 여기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상이니까 여기 가서 15라고 쓰면 돼. 15.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15년 이상에만 걸른 거야. 그리고 깔때기로 변했잖아요. 가서 보면은 크거나 같다 15라고 써 있잖아. 이게 15년 이상을 걸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조건 하나만 더 넣자.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골라보자 이거야. 그러면 근속기간은 뺄까요? 지우면 되는 거고. 아니야 걔는 두고 그 중에서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작거나 같은 거 얼마보다 5만원 5만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예, 확인. 이게 하나 나왔네.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오케이 이거야. 자 다시 좀 볼게요. 이상 그거 하나 같다라고 쓰고요.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하는 뭐죠? 이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요 사실은 크거나 혹은 같다예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죠. 크면서 같을 수는 없잖아. 크면서 같다 이거는 없으니까 크거나 혹은 같다지. 그걸 줄여서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뭐야? 작거나 혹은 같다 이거죠. 작거나 혹은 또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는 뭐예요? 초과. 초과는 이거지 뭐. 다른 말로 하면 크다지. 미만은 요거죠. 요거 이거는 뭐다? 작다지. 그 다음에 같다는 뭐예요? 같다. 이게 같다지 뭐. 이게 같다지 그렇지? 다르다는 이게 다르다예요. 이거는 뭐야? 크거나 혹은 작거나 이거잖아. 크든지 작든지 하면 다른 거잖아. 안 같으면 다른 거잖아. 안 같다라는 말은 뭐야? 내가 너보다 크든지 내가 너보다 작든지 그럼 안 같은 거잖아 이거지. 응. 관계는 네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모르시진 않아요. 크다 그럼 초과 이상 그럼 크거나 같다 이걸 모르시진 않는데 엑셀에 적용을 하려면 어렵게 느끼시나 봐. 엑셀을 공부하시는 입장이고 이거는 아는 건데 저게 엑셀에 안 들어가 자꾸만.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다시 공부하기 다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그랬더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과장 여기 15년 이상 퇴직금 4만원 이하만 걸렸잖아요. 그 사장님이 야 얘만 따로 출력할래? 그랬어요. 블록을 잡았죠. 블록을 잡았잖아요. 이 블록 속에는 뭐가 있었죠? 5번, 6번, 7번, 8번, 9번 줄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복사하면 그래서 따로 여기다 출력을 하면 붙여넣기를 하면 숨어있는 게 나올까? 자, 자세히 보시면요 블록이 4번 줄 따로 10번 줄 따로 블록 잡힌 것처럼 동네가 따로 놀아요. 일반적으로 블록을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는 이만큼 따로 두 동네가 블록 잡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붙이면은요 그것만 나와요. 숨겨져 있는 건 그냥 숨겨져 있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너는 숨어 있어라 이거지. 숨어 있어라. 예. 요렇게 하는 것이 자동 필터인데 쉬면 안 나와요. 쉬워서. 근데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상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구매한 게 1년 365일 구매한 게 쭉 목록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 중에 뭐 국민카드로 결제한 것만 찾아봐라 그러면 구매처가 백화점이고 재래시장이고 슈퍼고 마트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제수단이 현금인지 BC카드인지 국민카드인지 농협카드인지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 구매한 BC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한 것만 걸러보면 항목이 쭉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걸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쌀 산 것만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쌀 산 거. 그러면 물건 품목 있잖아. 내가 무슨 물건을 샀는지를 그러면 쌀 주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만 걸러질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인 가계부는 집에 있는 식구가 쓰겠지만은 저는 전반적인 거. 카드를 뭐 가족들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직 미성년자인 사람들은 카드를 발급을 못하니까는 부모 카드를 주거든요. 비상용으로, 비상용으로. 뭐 급한 일 있어서 택시를 타야 된다든지 하면, 그럼 그때는 애들이 현금이 없으니까는 제 신용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대신에 물건을 사는 순간 탁 연락이 되게끔은 조치를 해놨으니까, 아, 무슨 카드를 썼구나. 그럼 누가 썼구나 알 수 있겠지. 그래놓고 이제 그것이 월별로 카드 내역서가 오잖아요. 그럼 그건 전 다 기록을 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카드로 뭐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몇 년치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내보는 거죠. 교통비로 신용카드를 쓴 거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외식을 했을 때 나간 비용이 얼마큼 되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롯데리아에서 물건을 샀다. 그럼 외식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필터인데, 이 자동 필터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장인 경우, 부장인 경우라 하라 그러면 부장만 선택하면 부장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부장이거나 인사과이거나 인사부이거나 이거는 안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부장이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인사과는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거나, 인사과이거나, 이렇게 하면 세 명이 되잖아요. 근데 인사부에 있는 부장은 한 명이죠? 그러니까는 자동 필터는 인사부 부장만 검색할 줄 알지, 인사부이거나 부장이거나는 안 돼요. 그런데 부장이거나 과장이거나는 돼요. 부장이면서 과장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계열에서는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는 되는데 다른 계열에서는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는 안 된다라는 게 자동 필터의 단점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고, 또 하나 자동 필터상에서는 안 되는 게 따로 추출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걸러내면 거기서 나머지는 숨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지 말고 따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천상 고급 필터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자동 필터에 관한 기능을 설명하는데 그 결과를 다른 곳으로 출력할 수가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자동 필터는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기와 실기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실기 위주로 설명하는데 필기를 대비해서 몇 가지를 이제 팁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필기 공부할 때 우리 요약집에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공부하면 되고.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그 고급 필터에 관한 거, 고급 필터. 아직 고급 필터는 안 했잖아요. 고급 필터에 관한 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예. 대개 가시면 예습은 안 하셔도 좋은데
반드시 복습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그냥 다 합격해요. 여기까지 할게요.